안녕하세요. 동촌브라더입니다. 가을이 되면 가을 미꾸라지, 8월에서 10월 사이에 미꾸라지 산란 시기인데 이때가 가을 미꾸라지 보양식으로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금 논에 도구를 치고 난 뒤에 미꾸라지 망을 넣어놨습니다. 6개를 넣어놨는데 얹어보겠습니다. 아우, 과연 미꾸라지가 들어있을지. 우와. 여기. 와, 소리 봐. 2개. 그럼 3개. 4개. 5개. 6개. 한번 보겠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세요? 자연산 미꾸라지. 가을 정말 보양식이 이만한 게 없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 뭐 하나가 많이 들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에 가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빼고 그 통 안에 있구나. 탈출. 야, 미꾸라지. 뭔 우렁이가 이렇게 많냐. 나한테 다치겠어. 이거 잘 나오나? 어. 잘 나와? 오, 좋다. 응? 자, 미꾸라지 재료는 깻묵입니다. 깻묵. 깻묵이라고 하나? 돌인 줄 알았어. 들깨가루로 여기 만든 깻묵. 자, 여기다. 또? 이제 나갈 거야, 이거. 어, 하나 터치겠어. 이게 가을 보양식. 지금 산란 시기여가지고 미꾸라지가 가장 맛있을 때. 완전 쬐끄만 것도 있어. 너무 애기야. 이거 다시 저 저수지에다 풀어주는 거야. 많다는데. 되게 망을 철탑 잘 끓일 수 있나? 야, 이게 바로 자연산 미꾸리.
그리고 그 미끄러지게 보면서 이러고 하는 거야. 잘 빠져나가서? 응. 유리유리 잘 빠져나가. 아, 가볼래? 자, 이렇게 자연산 미꾸라지를 잡았습니다. 와, 지금 가장 맛있고 가장 영양가가 좋을 때. 아, 이렇게 논 도구를 치고 망태를 반절 정도 담가 가지고 자연산 미꾸라지를 잡았습니다. 농촌브라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